바둑을 처음 배우는 경우 프로기보를 외워보세요. 초반을 외우다 보면 도움이 될 거예요. 안녕하세요. 프로기보 무작정 따라하기 수업입니다. 오늘은 45수까지입니다. 한번 볼까요? 1번 하점, 2번도 하점입니다. 3번 하점, 4번도 하점입니다. 5번이 날일자로 왔네요. 자, 이럴 때 106번으로 날일자로 받았습니다. 7번, 네, 33을 들어왔습니다. 33에 들어오면 막는 거 두 가지라고 했고요. 자, 8번으로 막았네요. 8번으로 막으면 9번으로 반드시 나와야 되고요. 이 8번을 이쪽으로 막으면, 네, 이쪽으로 9번이 나가면 됩니다. 9번 왔고요. 자, 이 장면에서 100은 가만히 뻗는 수, 그 다음 한 칸 뛰는 수, 두 점머리 뚜딘 수,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어떤 수를 선택했을까요? 자, 10번을 뻗었습니다. 자, 이럴 때는 흙이 가장 많이 뜨는 수가 날일자로 미끄러지는 수입니다. 네, 자, 지금에서 물론 뛰는 수도 있고요. 자, 미는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수를 썼을까요? 날일자로 미끄러졌네요. 11번까지 뜬 장면입니다. 여기까지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100이죠. 100이 다시 12, 33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흙이 13으로 막았고요. 14로 밀었습니다. 그럼 흙은 15로 이렇게 뻗어두었는데요. 자, 그러면 100도 날일자로 두면, 자, 이곳과 이곳이 똑같은 모양이 되겠네요. 그죠? 예, 그러면 날일자 미끄러져서. 자, 이 장면입니다. 자, 이 장면에서 흙이 이제 어떻게 둘 것인가를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뭐 이렇게 붙이는 수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이곳을 공격하는 수도 있겠습니다. 자, 지금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네, 17번. 17번은 이 벌림도 하면서 이 돌을 공격을 한 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 100은 18, 18번을 좀 기억해 두시고요. 19번 뜨면, 자, 이 장면에서 18과 19, 그 다음에 이렇게 건너붙이는 수가 약간 콤비입니다. 18번을 교환하고 19번 받을 때 이렇게 건너붙이는 수. 20번 수를 오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기억해야 될 수는 바로 18번 교환과 그 다음에 20번 건너붙이는 수법을 한번 기억해 두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흙으로서는 뚫고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곳을 뚫거나 아니면 이걸 잡는 건데요. 자, 둘 중에 하나겠죠. 21번 뚫었습니다. 자, 그러면 100은 당연히 여기를 막게 됩니다. 네, 건너붙인 수입니다. 22번, 22번 수법도 기억해 두셔야 되죠. 자, 흙으로서는 이곳을 18번을 잡거나 아니면 20번을 잡는 정도인데요. 자, 이제 20번을 제압했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 100으로서는 한 번 더 단수를 치고 싶은 장면이죠. 네, 24번 단수. 자, 이러면 처음 바둑 뺄 때는 이 한 점을 잡기 마련입니다. 그죠? 그러면 100도 두터워질 겁니다. 그래서 흙이 25번 수법을 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25로 단수 쳤고요. 100으로서는 잡을 수도 있지만, 그러면 네, 가만히 있는 수. 자, 이어야 되겠죠? 26번 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25번도 요석입니다. 자, 요석이에요. 그냥 죽일 순 없죠? 이렇게 뻗어서 이렇게 싸우는, 자, 27번 수법. 자, 이렇게 되고 나니까 18번과 8번, 2번, 10번 이 돌 100돌이 좀 위험해졌죠. 네, 이렇게 되니까 100도 이제 이 돌을 살려가면서 이제 전투를 하게 되는데요. 28 어깨짓기가 보통 많이 쓰이는 수법입니다. 흙으로서는 밀어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밀었습니다. 그러면 30번은 가만히 뻗었고요. 31번으로 이렇게 꼬부리는 수 될 때 한 칸 띄워주는 행마 32번도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번 더 밀어 올렸습니다. 자, 이건 두 점머리는 맞을 수 없겠죠. 이것을 맞는다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자, 100으로서도 가만히 뻗었고요. 자, 뻗고 나니까 계속 두고 싶어도 25, 27번도 요석입니다. 이 돌을 버리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행마를 했습니다. 35번 띄었고요. 그러면 이곳에 두텁게 막아가는 수, 이 수는 두고 싶은 자리입니다. 자, 이렇게 두텁게 36번 떴습니다. 약간 두텁게 뜨고 나니까 또 한번 이 돌을 재차 37번으로 은근히 이쪽 돌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잡든지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띄었습니다. 38로 띄운 이 수는 약간 선순위도 있습니다. 이 돌과 이 돌의 연결이 적하지 않죠. 그러니까 또 하나 받아두었습니다. 39번은 받아뒀고요. 그리고 나서 100이 40번 잡았습니다. 자, 이걸 잡고 나면 이 돌을 18을 잡아야 되겠죠. 맛보기입니다. 네, 이 돌만 이으면 이쪽을 잡았어야 되고요. 자, 이곳을 단수 쳐서 41번. 자, 그러고 나니까 이 100도 살아있지는 못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살아두어야 됩니다. 한 집밖에 없잖아요. 41호 100도 살아둔 장면이 되겠네요. 그리고 흙이 43 행마를 하면서 이곳은 한번 두고 싶네요. 자, 이렇게 해서 44, 45까지
약간 행마가 이루어진 모양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거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이곳까지 한번 또 보겠습니다. 흑이 1번 하점에 떴습니다. 백이 어디에 떴나요? 하점에 떴죠? 3번 흑도 하점에 떴고요. 백도 하점에 떴습니다. 날일자로 왔었죠? 5번에 날일자로 왔고요. 날일자로 오니까 백도 날일자로 튼튼하게 지킨 장면입니다. 요즘은 날일자 미끄러지는 수보다는 붙이는 수가 더 많이 되고 있죠? 자, 이 장면에서 손을 빼는 33에 침입했습니다. 자, 7번은 33 침입. 막는 건두 가지고요. 자, 막았습니다. 밀었고요. 자, 이 장면에서 100원. 이렇게 뻗는 수가 그래도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뻗거나, 뛰거나. 두점머리는 잘 두지 않는데요. 뜨면 뭐 2단자 치는 정도입니다. 이렇게 10번을 뻗었고요. 그래서 날일자 교환. 이 장면은 저번에도 한번 나왔습니다. 그죠? 자주 나오고. 이곳에도 똑같은 모양이 만들어졌다는 거 기억나십니까? 한번 볼까요? 102, 33 막았고, 밀었습니다. 거기 뻗었고요. 자, 어떻게 했습니까? 11번 보이시죠? 이곳이 이렇게 뜨는 거 16번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17번 수를 한번 기억해 둘 만합니다. 이 자리, 이 자리나 이 자리에서 이도를 은근히 공격을 했고요. 자, 그러니까 바로 젖혀서 살아두는 장면입니다. 18번 교환. 그러니까 흑은 받았죠. 19번. 자, 이때 어떻게 했습니까? 좀 어려운 수가 나왔죠? 이렇게. 날일자는 건너붙여 끊으라는 격언 대로 이렇게 날일자를 건너붙였습니다. 건너붙이고 나오니까 끊어버린 거죠. 볼까요? 20번 교환과 21번, 22번 교환. 알아둘 만한 수입니다. 자, 이 장면에서 흑으로서 만약 이곳을 잡게 된다면 이쪽을 백이 뚫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점을 제압했고요. 20번. 자, 이럴 때 다시 한번 당쳤죠? 자, 이럴 때 보통 잡아도 되는데요. 자,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자, 17번의 돌을 의식하고 이쪽 단수 친거 한번 볼만하죠. 25번 수, 자, 이런 수법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아, 백이 26번이었고요. 거기 뻗었죠. 네, 이렇게 뻗어서 27번 뻗으니까 어깨짚어 나오는 수. 어깨짚어서 탈출하는 수는 자주 행마에 나옵니다. 자, 백이 어깨짚었고요. 자, 흑이 밀었습니다. 자, 29번. 되돌아가면 두 점머리를 맞아서 곤란합니다. 위로 올라서는 수 올라섰고요. 그래서 꼬부렸죠? 자, 이때 행마를 막을 것이냐, 뛸 것이냐 물어본 거고요. 가볍게 뛰어서 연결을 시켰습니다. 자, 백도 다 연결이 되었습니다. 자, 흑이 한번더 밀었고요. 네, 두 점머리를 맞을 수 없다 했죠. 이곳은 떠주는 게 맞습니다. 백으로서도. 네, 34번까지는 당연한 행마인 것처럼 보이고요. 이럴 때 흑이 띈 수, 이렇게 띠니까 35번을 뜨니까, 그죠? 안 뜨면 이 두 점이 죽겠죠, 거의. 네, 35번을 뜨자마자 바로 이 두텁게 꼬부리는 수는 한번 알아둘 만한 수입니다. 굉장히 두터운 수입니다. 그래서 100이 이 장면에서 이렇게 꼬부리는 수, 이 장면 36번 기억해 둘 만한 수고요. 그리고 나서 흑이 이렇게 가볍게 날일자로 은근히 이도를 살아가라고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도 살기 전에 38번과 39번을 교환한 다음에 40번으로 이제 살았죠. 40을 뜨면 당연히 잡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들이 죽잖아요. 그래서 이쪽을 당쳐서 잡았고요. 그리고 나서 41번 살았습니다. 자, 백도 살았고, 이제 흑도 살았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행마하는 모습입니다. 43번과 44, 45번. 이 장면 뒤에는 또요, 백이 또 33을 들어가서 또 이렇게 만들어지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흑은 5는 이곳을 붙여서 계속 뜨게 됩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둑은 사랑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